여기는 서산에 있는 삼길포항입니다. 삼길포항은 서산과 당진을 잇는 대호방 조제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인데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너무 넓고 차량도 많고 복잡해 보여서 별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쳐 갔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다시 방문했을 때는 전에는 몰랐던 장점들이 하나씩 보이더라고요. 삼길포항은 주차 공간이 많아서 주말에 와도 충분히 차를 댈 수가 있었습니다. 낚시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 아침 식사가 가능한 식당들이 많았고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화장실도 세 군데나 있고 편의점은 여섯 개나 있네요. 그리고 삼길포항의 명물인 선상횟집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배 위에서 회를 파는 곳입니다. 호구에 정박해 있는 작은 어선들에서 갓 잡은 싱싱한 횟감을 파는 모습은 다른 항구에서는 본 적이 없는 독특한 풍경이었습니다. 깔끔하게 포장된 회를 구입할 수 있는 수산시장도 있어서 취향에 따라 골라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삼길포항에 왔습니다. 비가 올 예정이라서 주차장에 차들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아, 오늘 바람이 너무너무 많이 붑니다. 저기 앞에 수육국밥집 있네요. 와이프가 먹고 싶다고 해서 아침 겸 점심으로 수육국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돼지 부속이나 내장을 못 먹는 사람에게는 수육국밥이 딱이네요. 양이 그래도 많이 들어가 있네요. 갓 담근 겉절이와 깍두기, 오징어 젓갈도 맛있습니다. 부른 배를 통통거리며 주변 산책을 했습니다. 오늘은 주차장이 한가합니다. 우리도 그때 여기 와가지고 자리 없어가지고 저쪽 자리로 간 거잖아. 그랬나? 근데 여기 이 자리가 이 정도로 안 찰 정도면 오늘 많이 안 오는 거지 사람들이. 선상횟집에도 가봤는데요. 오늘은 겨울에 왔을 때보다는 관광객들이 적었습니다. 우리 짜장이 만큼 시끄럽네. 아유. 가격은 횟집 모두 같은 가격의 정찰제인데 확실히 저렴하긴 하네요. 여기서는 회를 떠서 포장만 할 수 있고 먹는 건 안 됩니다. 근처 식당에서 상차림비를 내고 먹거나 초장만 따로 사서 바닷가에서 돗자리를 펴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해질 무렵이면 장사가 끝난 어선들이 회뜨고 남은 부산물을 바다에 버리는데 이 시간이 되면 엄청난 숫자의 갈매기들이 몰려들기도 합니다.
수산시장 옆쪽에도 캠핑카가 여러 대 있었는데요. 안쪽이라 그런지 바람도 덜하고 조용히 있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방파제 옆쪽에는 물이 빠진 바닷가에서 다들 뭔가를 열심히 캐고 계십니다. 이쪽에는 낚시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인도가 없구나. 여기가 삼길포항의 끝입니다. 끝에서 끝까지 1km가 나오네요. 이 수산시장의 정확한 명칭은 삼길포 수산물 직매장인데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있을 건 다 있고 무엇보다 포장된 회를 편하고 빠르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3월 초에 여기에서 보듬회를 사서 먹었는데 아주 신선하고 맛있었습니다. 오늘은 회 말고 낙지젓을 한 통 샀는데 할머니께서 뭐라도 주고 싶으셨는지 구운 노가리를 담아주시네요. 수산시장 입구에서 땅콩을 파는 분이 보이면 꼭 사드세요. 아주 맛있습니다. 한 바퀴 돌고 온 사이에 주차장이 벌써 꽉 찼네요. 날이 점점 흐려지고 바람이 심해져서 비가 쏟아지기 전에 얼른 벌천포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벌천포는 캠핑카를 산 초창기에 한번 왔던 곳인데요. 그때도 바람이 엄청 났었는데 오늘은 더 심하네요. 바람이 불고 4,500m 거리에 작은 슈퍼 하나가 있는 곳이지만 벌전보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었습니다. 북적거리는 삼길포항과는 상반된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몇 년 전에는 없었던 주차장도 생겼네요.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까워서 이쪽 자리가 좁지는 않네요.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붑니다. 이쪽은 못 들어오게 막은 것 같은데 차량이 어떻게 저렇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왼쪽에 있는 흙길로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하지만 누군가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걸 보면 사유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벌전포에는 다른 편의시설은 없지만 화장실과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안 좋습니다. 길을 따라 안쪽으로 가보면 황발이라고 불리는 흰발 농개의 조형물이 있는데 벌천포하면 떠오르는 작품입니다. 제일 안쪽으로 가보면 유료로 운영하는 벌천포 오토 캠핑장이 있는데요.
정말 믿지 않아는 끝내주네요. 바다와 갯벌을 양쪽에 두고 있어서 바다 풍경도 좋고 갯벌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소나무 숲 사이사이에 사이트가 있어서 여름에는 그늘과 바람이 보장되는 명당이네요. 대신 겨울에도 바람이 상당할 것 같은데 겨울에는 한옥 글램핑장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점포는 웅장하진 않지만 너무 예쁘고 운치 있는 바다였습니다. 오늘은 서산의 대표적인 차박지인 삼길포항과 벌천포 해수욕장을 가봤는데요. 각종 편의시설과 먹거리가 있어서 아무 준비 없이 갈 수 있는 삼길포항. 소박한 바다가 바로 앞에 있어서 조용하고 아늑한 쉼터 같은 벌천포. 각자 다른 매력이 있는 차박지 두 곳 중에 어디를 가더라도 클린 캠핑을 꼭 지켰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